네,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통일연구원에서 준비한 남북 9.19 군사합의 이행 평가와 한반도 평화 증진 방안 패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패널의 사회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이정철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이정철입니다. 오늘 남북 9.19 군사합의 이행 평가와 한반도 평화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통일연구원에서 아주 좋은 세션을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이 1월 달에는 강대강 선대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대화와 대결에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 어저께는 헛꿈 꾸지 마라. 뭐 이런 오락가락하는 북한의 강경과 대화 행보가 있습니다. 남북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초보적인 한반도 안정을 다져놓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이런 행보가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나마 이9.19 군사 합의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안도감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격변기가 시작되고 있는 듯 한데요. 이 한반도 미래 정세 어떻게 될 건지 오늘 두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한반도 평화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표자 두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북 9.19 군사합의 이행 상황과 의미 평가를 주제로 통일연구원의 장철훈 부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통일 교육 재언, 민주주의, 시민윤리, 평화 주제로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에 계신 강혜석 박사님께서 온라인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토론 소개 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 계신 정영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발표지하고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히라이 히사시 선생님, 지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초빙위원으로 계시고요. 일본에서는 뭐 북한 연구나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저명하신 박사님 연구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경모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님께서 온라인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 9.19 군사합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그동안의 남북 합의가, 군사 부문의 합의가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한 통일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발표와 토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철훈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철 교수님의 소개를 받은 통일연구원의 장철훈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주포럼 측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남북 9.19 군사합의의 이행 상황과 그 의미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뭐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있어 왔고 평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약간의 차별화를 시킬 수 있도록 9.19 군사 합의가 남북 국방장관 사이의 세 번째 합의라는 점에 이제 착안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합의와 비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일단 그 논의 배경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1, 2, 3차 남북 국방장관 합의를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합의 배경, 두 번째는 주요 내용, 세 번째는 이행 상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발표를 마치면서 남북 9.19 군사합의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평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2월 달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정세는 사실상 경색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9.19 군사합의가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중대한 위반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19 군사합의에 대한 평가나 이행 상황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은 이른바 2018년부터 한 1년 정도 이어졌던 한반도 평화의 봄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나 내용, 뭐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런 맥락에서는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앞서 있었던 두 차례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합의와 비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세 차례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서 지난 세 차례의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합의의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2000년 9월 말에 이곳 제주도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서의 공식 명칭은 남북 국방장관 회담 공동 보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별한 서명자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 보도문은 전문가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2007년 11월 말에 평양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14선언, 14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합의서라는 명칭으로 합의서가 체결이 됐고요. 여기에는 우리 쪽의 국방부 장관과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합의서는 전문가 총 7개조 22개 항에 걸쳐서 아주 세세한 내용들에 많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주요하게 살펴볼 9.19 군사합의는 제3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합의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 9월 중순에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이루어졌고요. 평양에서 회담이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의 공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명자는 2차 국방장관 회담과 마찬가지로 우리 쪽 국방부 장관과 북쪽 인민무력사항이 서명을 했고요. 이 군사 분야 9.19 군사합의는 전문가 6개조 22개 항뿐만 아니라 그 6개조 22개 항과 연결된 부침 문서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점점 이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합의서가 진일보하고 발전하고 있고 조금 더 세부적이고 내용이 풍부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무슨 기준으로 비교하고 평가를 할 것이냐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합의 배경입니다.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왜 개최됐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국방부 장관 양쪽 군 당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가 왜 맺어지게 됐는가? 특히나 그 국방부 장관보다 이제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은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짜로 이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의 이행을 위해서 이루어졌던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내용에 합의했는가, 무엇을 합의했는가입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군사적인 부분들을 합의한 것이 맞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행 상황입니다. 합의는 했는데 이행되지 않았던 남북 합의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충실하게 잘 이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첫 번째 합의 배경을 중심으로 세 차례의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합의서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 남북 국방장관 회담 같은 경우에는 공동보도문 전문 쪽에 써 있습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써 있고요. 근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6월에 있었죠. 근데 그 국방장관회담은 9월에 있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2차와 3차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일정하게 차이를 나타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열렸고 공동보도문이 나왔냐를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이 시간 순서대로 열린 각종 회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6월에 있었고요. 그거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7월 말에 약 한 달, 1개월여 뒤쯤에 서울에서 첫 번째 남북 장관급 회담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한 달 뒤쯤인 2000년 8월에 8월 말에 제2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는데, 그때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박재규 장관께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자강도까지 가고, 그 자강도로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 군사당국 사이의 회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9월 중순에 김용순 북한의 당시 대남 담당 비서가 남쪽을 방문을 해서 남쪽을 방문을 하는데, 그 자리에 북한의 당시 군부의 실세였던 박재경 대장이라는 사람이 같이 오게 됩니다. 박재경 대장에게 남북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의를 하게 되고요. 우리 쪽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9월 달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월에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이곳 제주에서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리자마자 3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뒤이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 제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남북 국방장관 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계기는 남북 정상회담이었다고 하기보다는 제2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2001년 통일부에서 발간한 통일백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합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남북 정상회담보다는 남북 장관급 회담보다 수준이 낮은 국방장관 회담과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장관급 회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2007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서의 전문을 보시면 14 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토의하고 라는 내용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의 3항과 5항에 걸쳐서 국방장관 회담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있었던 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합의서의 명칭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평양에서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회담과 함께 열렸던 국방장관 회담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었던 판문점 선언을 합의서 명칭으로 삼음으로써 4.27 판문점 선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를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9월 평양 공동선언,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인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보면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렇게 명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선 두 차례의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합의와 달리 9.19 군사 합의 같은 경우에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두 가지 합의를 모두 다 이중적으로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합의 배경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탄탄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뒤에 그 이행 상황 평가 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주요 내용은 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마 뭐 이 합의서 내용은 통일부 웹사이트나 이런 걸 보시면 충분히 다 찾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기준인데요. 이행상황 평가입니다. 1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공동보도문을 채택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그것들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5차례에 걸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제5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 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작업의 군사적 부장을 위한 합의서, 그러니까 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를 채택을 하게 되고요. 6차 군사실무회담에서도 마찬가지로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부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로 이행이 돼가는 상황이었고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첫 번째 남북 국방장관 회담 공동보도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 5개 항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평가를 해보면 1항은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서 군사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적극 협력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안 됐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일단 세모로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항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는 등 전쟁 위험 제거가 기묘한 문제라는 데 이해를 같이 하고 공동으로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뒤에 여러 가지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인 충돌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행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10월 초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추진한다. 요 내용은 이행이 됐고요.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개방 등 남북 관할 지역 설정 문제를 정전협정에 기초해서 처리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행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항은 그 다음 회담이었는데요. 2차 회담은 11월 중순에 북측 지역에서 개최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약속한 대로 회담이 개최되진 않았습니다.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같은 경우에는 7차 남북 장성코 군사회담으로 이어졌고요. 그거에 이어 그 직전에 제35차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 개최돼서 문산과 봉동 사이에 철도함을 수송해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남북한 사이에 이제 그 경의선 철로가 보다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총 7개조 22개 항에 걸쳐서 합의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7조는 이 그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합의서의 효력 발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1조부터 2조, 3조, 4조, 5조의 각 항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평가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1조 1항 같은 경우에는 모두 군사 문제를 협력해서 평화적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어서 세모로 평가를 했고요. 육사합의 등 기존 남북 군사적 합의를 철저히 준수한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모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쭉쭉쭉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살펴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나 세모보다는 X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띈다는 점을 알고 계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합의 이행이 잘 안 되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9.19 군사합의 이행도 마찬가지로 각 조항에 대한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이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봤는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앞서서 보셨던 2차 국방장관 회담 합의서 보다는 동그라미나 세모가 조금 더 많이 보인다라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합의 사항을 큰 틀에서 일단 비교를 해봤는데요. 오른쪽에 이행 평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세모 X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그 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에 묶어서 평가를 일괄적으로 해봤고요. 그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10점을 개인적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모로 평가가 되는 건 5점, X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건 0점을 부여를 해서 평균 점수를 내봤더니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같은 경우엔 제 개인적인 평가지만 평균 5점 정도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담 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2.5점 정도를 줄 수가 있었고요.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4.8점, 그러니까 첫 번째 2000년에 있었던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과 비슷한 수준의 이행을 보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합의 이행이 서로 달랐느냐? 일단 공통적으로는 남북한 군부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대체로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인 적대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미온적이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위 합의에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는지에 따라서 그 합의가 국방장관 회담 합의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그렇지 않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북정책과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변화한 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 국방장관 회담 공동보도문 같은 경우에는 6.15 공동선언에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다뤄야 하는 내용이 사실상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아닌 두 번째 남북 장관급 회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요. 2차와 3차 같은 경우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들이 다 이렇게 합의 배경으로 국방장관 회담의 배경으로 작용을 했지만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합의서가 체결된 2007년 11월 이후에 2008년 초에 그 직후에 이제 그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있으면서 대북 정책의 방향이 바뀐 점이 무엇보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북미 관계 예, 지지부진과 미국의 정권 교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해서 9.19 군사합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남북한의 군사력,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 그 최고 당국자 사이의 세 번째 합의라는 점에서 9.19 군사합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체결 당시에 그 9월 평양 정상회담과 연계돼서 개최가 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양쪽 군 최고 당국자들이 서명하는 것들을 뒤에 임석해서 지켜보고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00년과 2007년에 있었던 합의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합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합의 배경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은 그 남북 정상회담보다는 2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 2007년과 9.19 군사합의는 남북 정상회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점점점 2000년, 2007년, 2018년으로 진행이 되면서 점점점 상당히 구체화가 돼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합의 이행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합의에 대해서는 합의의 이행 수준은 5점, 10점 만점에 5점에서 중간 수준. 하지만 2007년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에 2점 몇점 정도로 해서 상당히 낙제 수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9.19 군사합의는 중간 수준 역시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행 과정 측면으로 나눠서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두 합의와 달리 미국이 그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공고화 측면에서는 정전협정을 뛰어넘는 수준을 9.19 군사합의에서 담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점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 공동보도문은 앞서 간략하게 살펴보셨던 것처럼 정전협정을 바탕으로 일부 사항이 이행이 됐고요. 2007년 합의서 같은 경우에도 정전협정에 기초하면서도 이를 뛰어넘기 위해 시도했지만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사실 정전협정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다고 할수 있는데 2018년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 충돌 소지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서 양쪽의 군사력 배치나 군사력을 운용하는 지역을 운용을 제한하는 지역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면서 정전협정을 일정하게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했고 상당히 이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이정철 교수님께서 이번 패널에 사회를 맡아주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조금 생기셔가지고 이번 패널의 이후 사회는 제가 아마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 발표로가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의 강혜석 박사님께서 한반도 평화증진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받은 강은석이라고 합니다. 한국통신연구소에서 있고요. 발표 시간이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지요? 예, 강 박사님 한 20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슬라이드 공유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받은 강혜성입니다. 그 앞서서 좀 하드한 주제로 군사합의 이후 여러 가지 쟁점들과 논의들을 살펴봤다면, 저는 두 번째 한반도 평화 증진과 관련한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특히 이 재현은 민주주의와 시민윤리 그리고 평화를 통해서 이야기들을 조성해 보았습니다. 네. 사실 이 졸업 후에 성인이 돼서 시민이 되겠죠. 그 고등학생들이 이 평화 통일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특히 이 사람들이 시민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평화 통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인데, 이것이 그동안의 교육들 상당히 공급자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을 보여왔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이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 현행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교육부 고시 2015 74호에 따른 개정교과서에 의한 것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과서 개정이 2015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죠. 통일부가 2018년부터 통일교육 지침서를 대신해서 평화 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라는 내용으로 이것을 기존의 것을 지침서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의 교육을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교과목은 우리나라 교과 체계에서 1학년의 통합사회 과목과 2학년의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5종 교과서로 출판이 되고 있고요. 각각의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구성은 일반적으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공통과목에 이 사회과목으로서 통합사회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택과목으로 이 여러 가지 과목들 가운데 생활과 윤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97년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수시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와 역사적인 방향들을 반영하고자 8차 교육과정이라는 말은 없어졌지만, 대신해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긴 조금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 통합사회 내용과 체계가 이 교육부 고시에 잘 고지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성취 기준도 이 빨간색을 포인트로 해서 미리 내어드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교육부 고시의 생활과 윤리의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이 이렇게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히 그 통합사회보다는 선택과목으로 2학년 과목으로 제시되고 있는 생활과 윤리의 특징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구성상의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다는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성 교과서는 5종 교과서 중에 첫 번째 사례인데요. 예를 들면 잘된 점보다는 문제점 위주로 간략하게 진단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일의 실제적인 방식을 흡수통일, 무력통일, 그리고 합의에 의한 점진적 평화통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흡수통일과 무력통일이 서로 다른 개념일 수 있는데, 사실은 무력을 통해서 흡수통일을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별도의 방식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는 개념으로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는 방식이 조금 문제일 수 있겠고, 특히 독일 통일 같은 경우를 단순하게 흡수 통일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접근에 따라서는 점진적인 평화 통일로의 사례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서술상의 수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체적으로도 모순이 발견되는데 후반부에서는 또 독일의 사례를 평화 통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미래행 교과서 두 번째인데요. 대략적으로 페이지들이 한 4~5페이지 정도 삽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교과서들이 4~5쪽의 분량으로 이 통일과 평화의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었습니다. 미래행 교과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을 상대적으로 부각하고 있고 통일의 비용 문제에서도 비경제적인 그 비용들, 다시 말해서 통일이 창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화적인 또 인도주의적인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가치들에 대해서는 거의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금성교과서에서도 발견되는 부분인데 이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이 토론의 주제로 거론을 하면서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혹은 북핵 억제의 문제로 접근할 것인가라고 접근을 하면서 사실 북핵이 이미 핵보유 선언을 한 다음이기 때문에 2015년이라는 개정 교과서의 그 반영 시점을 그 생각을 해본다면 차기에 개정 교과서에는 이런 표현들이 조금은 수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는 서술에서의 왜곡 문제가 좀 더 발견이 되는데 금성 교과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독일에서는 동독 주민들이 통일 이후에 법치 국가에 살게 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동독 주민들은 그 이전에 다시 말해서 통일 전에는 법치 국가에 살지 않았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엄밀하게 본다면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천재 교육 교과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일 관련 토론 및 그 논의 주제들이 제시되고 있으면서 좀 적절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서술은 조금은 좀 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 모든 주민들이 마치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 것인지 2021년에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의 경제 상황, 식량 상황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의 여지가 있겠죠. 비상교과서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 여러 가지 논의들을 잘 제시하고는 있지만 마치 토론이라는 형식으로 이 단원들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교사들의 지침서, 우리 사회 윤리를 같이 도하는 선생님들의 지침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정답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통일 문제 접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겠고 사실은 마찬가지로 지학사 교과서에서도 어떤 그 통일의 접근 방식에서 선 정치 후 사회 경제 vs 또 선 사회 경제 후 정치라는 여러 가지 그 입장을 민주적으로 또 평등하게 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교과서를 그 교과서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교습할 때는 특정한 하나의 정답을 가지고 유도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토론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각각의 교과서들을 좀 각론으로 제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조금은 큰 얘기로 조금 한 단계 나아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평화통일의 교육의 주체 문제입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학습 중심이 아닌 교수 중심,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인식인데 예컨대 교육의 기회 문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졸업 이후에 바로 시민의 역할을 담당한 학생들에게 대한 평화통일의 교육 기회가 모든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과 윤리는 선택 과목이고요. 이것이 이제 작년, 2021학년도니까 작년에 수능을 본 학생들이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비율입니다. 12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물론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생활과 윤리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선택한 자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반론에 입각한 통일교육
내지는 평화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다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방식입니다. 토론 및 논의를 강조했던 이 통일부의 평화통일 교육 방향과 관점의 2018년 교육 방향과 또 교육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제안들, 또 현재 우리 교육부와 통일부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 중에 평화통일, 저기 과정으로서의 평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방식, 방법론적 면에서는 그 토론과 논쟁을 중시하고 있는데, 정작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도, 그러니까 매년 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그 통일 학교 실태 조사라는 표를 봤을 때도, 그 조사 결과를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분단 극복 및 평화 통일의 해법과 기존의 윤리 사상의 개념들이 좀 불일치하더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선생화가 윤리라는 과목 안에서 배우는 다른 교과 과정의 내용들과 분단 극복을 위한 평화 통일의 해법의 강론에 내용들이 서로 충돌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민족주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전반적으로 도덕과 윤리, 사회교과에서 민족주의는 좀 폐조하는 현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과 관련한 해법으로서 이 민족주의는 공동체로서의 회복, 그리고 민족적인 어떤 당위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또, 통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지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충돌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들을 교과서 내에서는 해소되는 대목들이 전혀 없더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정당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족주의 개념 자체를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또그 국제적으로 득세하고 있는 일부 강대국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신 민족주의 같은 부분들도 여러 가지 해석될 여지들이 많은데요. 이 교과서에서 사실 좀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평화통일 해법으로서의 사회통합 윤리가 좀더그 세밀하고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평화 달성을 위한 개인적 또 국가적인 노력으로 남남 갈등 문제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은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국가는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어떤 문제점과 진단의 과정에서 사실 남한 내부의 사회 문제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남남 갈등 문제는 사실 그렇게 그 천재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크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자세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 내부의 갈등 극복이 되어야지 사실 남북관계도 극복의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이고요. 마지막으로 북한 통일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쟁점 및 이해, 입장 수립의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기반한 문제의식인데요. 북한 관련 교과서의 내용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평화 통일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지식이 사실 너무 교과서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증을 사실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조차도 상당한 오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재교과서 같은 경우는 북한 성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너무 일반화시켜서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 통일 편익에 대한 실증적이고 비교적인 정보가 제시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인데요. 분단 비용에 대한 정보는 모든 교과서가 사실 피상적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분단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분단 70년 이상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실증적인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요. 통일 비용에 대한 비교 사례인 독일의 경우에 실증적인 정보 제공 대신에 굉장히 정치적인 서술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도 아쉬움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 편익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일부 교과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금성이라든지 비상 교과서가 그 예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통일 교육,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감안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세 가지 정도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하는데요. 이세 가지는 우리나라 사회교과에 있는 생활과 윤리, 또 통합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풀어내고 있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이런 민주주의와 평화, 시민교육들을 통일과 어떻게 연결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통해서 관련한 문제를 극복해보자 라는 것이 제언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과 분단의 이분법을 극복하자. 분단 비용에 대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자. 그리고 단순한 편입으로서의 통일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분단 극복의 과정으로서의 가치로 이런 것들을 좀 격상시켜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통일과 분단의 이분법을 극복하자는 것인데요. 사실 통일과 분단, 우리 그 사이에 아무것도 상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통일한다는 것은 어떤 과거에 분단되지 않은 상태로의 회복, 복귀 정도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정상이라는 것을 조금 개념 정의를 달리해서 어떤 정상이든지 간에 복원의 의미로서 접근을 하는 것을 넘어서 발전적인 과정으로서 이 이분법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이고요. 거기에는 당연하게도 그 과정으로서의 평화라는 것이 자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제언으로 분단 비용에 관한 실증적인 구체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반도의 분단의 극단적인 단절과 적대성들을 좀더 자세하게 또 현실적으로 들여다보자라는 입장입니다. 이 독일의 교역 내역과 남북 교역의 비교,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표로 제시 그 자료들을 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남북 교역액이라든지 이 대동독 지원과 대북 지원이 거의 30배 정도의 차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인도적 지원 문제들도 사실 우리나라 거의 뭐그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비교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교류와 협력과 지원의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 부족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적 교류도 마찬가지고요. 자매결연, 그 지자체, 요즘 이제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지자체들 역할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냉전 시기에 미소 간에 전혀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남북 간의 단절, 그런 것들도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이 사진에서도 볼수 있듯이 소련 대사와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담소를 나눌 정도로 악의 제국과도 외교는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단절된 것이 그리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제언, 통일 편입을 분단 극복으로서의 과정으로 가치를 격상시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계속해서 통일 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생활과 윤리, 이런 교과서들에서 너무 단정적으로 편입 중심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서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를 통일과 민주주의, 통일과 평화, 통일과 세계 시민윤리와의 접목을 통해서 적어도 교과서 안에서의 교육, 평화통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첫 번째 민주주의와 통일인데, 이런 어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사실 그동안의 냉전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국가 안보론과 민주주의 충돌로 인해서 동등한 참여와 시민 통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어려움을 노정시켜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주주의 후퇴 순간들에 항상 북한 위안론이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북풍과 색깔론을 통해서도 늘 우리는 제한된 정보, 국가보안법으로 규정된 여러 가지 정보가 독점된 상태로 북풍을 맞이하고 또 우리 한국 정치의 현실들을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수동적으로. 마찬가지로 이 한국판 색깔론, 메카시즘, 이런 부분들도 그 일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남남 갈등과 취약한 정당 구조도 그 일환이고요. 이념 갈등이 우리 갈등의 균열 축 중에 가장 높고, 우리나라 갈등 지수가 이런 OECD 국가 중에서도 탑 3에 랭크되어 있다는 것도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그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적대적인 대상으로 북한을 상정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고요. 취약한 정당 구조,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서구의 어떤 개념으로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그러니까 이 시장과 개인, 그리고 국가와의 긴장 속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그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가 이 진보 보수를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걸 맞춰봤죠. 우리나라 결론은 이렇게 유효한 분석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걸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표현된 민주당이 권위주의와 보수주의가 가장 높은 정당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비교가 이런 대국과 대외 관계에 나타난 그 국민의힘 대뭐 민주당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 대비는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수 있죠. 다시 말해서 굉장한 그 정당들 간의 그 대비가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대북관, 대북 정책, 북한관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평화와 통일입니다. 평화는 통일의 방식에 그치거나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목표가 될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통일이 평화 구축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이 단순하게 통일론을 넘어서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사실 정부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부터 굉장히 강조를 해왔던 것도 그 예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오바가 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어떤 그 평화 문제가 당연하게도 통일 문제와의 접목 속에서, 그리고 가치, 그리고 그런 것들 선순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세계 시민 윤리와 통일, 그리고 세계 한반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이 되어야 되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한테 교리처럼 느껴졌던, 그래서 신자유주의 표본처럼 느껴졌던 이 세계화가 지금은 더 이상 우리에게도 또 그들에게도 사실은 교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세계화가 굉장히 이제 더 퇴조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민족주의는 부상하고 있죠. 이런 과정들 속에서 과연 이 분단 질서가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원심력으로부터 이 구심력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한반도 그 분단 극복 과정에서도 상당히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과 다문화의 과정, 이 가치들 속에서도 교과 과정이 어떤 식으로 서술하는지도 굉장히 신중하게 잘 접근해야 될것 같고요. 그 동질성의 실현으로서의 통일도 중요하지만, 이질성과 또 포용으로서의 통일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통일이 됐다고 해서 평화가 정답처럼 혹은 선물처럼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화에도 상당히 그 시민윤리적인 접근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양성의 포용과 통합을 통해서 세계, 그리고 한국, 그리고 한반도라는 세 가지 차원의 그런 어떤 그 분단과 평화를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노정들이 함께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혜석 박사님, 온라인으로 좋은 내용의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총 80분이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한 3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 패널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토론자분들께 많은 시간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각각 한 7분에서 8분 정도 준비해 오신 내용을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패널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을 발표자와 토론자로 모시면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토론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준비하신 부분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각자 편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거를 짧은 시간 내에 모두 다 전달하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조금 더한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우선 첫 번째 토론자로 서강대학교의 정영철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7분 정도니까요. 7, 8분 정도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서강대학교의 정영철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주포럼과 통일연구원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 토론을 우리 장철원 선생님하고 강혜숙 선생님 두 분에 대해서 다 준비를 했는데 장철원 선생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달라고 그러셔서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까 각 선생님들께 한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할까 합니다. 나머지는 그 제가 토론문을 썼으니까 그 토론문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철원 선생님 발표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대한 비교 분석 그다음에 평가까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경험상으로 보더라도 이 세 가지 장관 회담을 국방장관 회담을 그 내용과 배경과 이행까지 평가를 해서 학술적으로 발표된 논문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작업이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에 플러스 돼서 왜 그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행이 된 것들도 있겠지만 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자세하게 들어간다면 이행이 되는 것들은 왜 이행이 되었는가? 그 1차 국방장관회담에서 그 우리 장철원 박사님께서 5점 정도를 평가를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1차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군사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뭐 군축이라든지 군비 통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주로는 이제 비무장지대 통과를 위한 어떤 지원 이런 거니까 직접적으로는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비무장지대 철길, 도로길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거라서 중간에 유엔사 문제가 있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이행이 쉬웠던 혹은 이행이 불가피했던 뭐 이런 측면이 있었다면 2차 국방장관회담은 이제 발표문에서도 나왔듯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북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이러면서 사실상 그 이행에 대한 남북 간의 이행의 의지도 제대로 좀 높아지지 못했고 실제로 이행으로 넘어가지도 못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제 9.19 합의문에 대한 그 이행률이죠. 9.19 합의문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제3차 국방장관 회담의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해서 우리 그 장철원 박사님께서는 한 4.8점 정도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살펴보면 남북이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3차 그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면 남한이 혹은 남북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남한과 미국이 협력을 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행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이제 더구나 2019년도에 그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게 되면서 이런 경향이 더 짙어진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합의문에서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이고 그 다음에 이행할 수 있는 걸 실제로 이행한 것과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갈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더 중요한 거는 현재 남북관계가 교착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남북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의 특히 이제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이행에 대한 자율성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향후에 남북이 또 다른 합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합의를 실제로 이행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자율적인 능력들을 얼마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지 좀 이런 것들이 가장 관건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결국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굉장히 좀 큰 이야기가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될 것인지, 혹은 이행을 실천적으로 담보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그 강력한 좀 문제 제기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강혜석 선생님의 두 번째 발표는 아주 그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교 교육의 통일 교육의 문제인 것이죠. 큰 틀에서 보자면 현행의 우리나라 교육 구조에서 과연 분단, 평화, 통일의 교육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 우려가 좀 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데 학교에서 분단, 평화, 통일 교육을 한다라는 말은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또 북한을 전공하고 있는 학자인데 저한테 와서 물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우리나라 그 현행 고등학교 교육에서 분단, 평화, 통일에 대한 교육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권고가 되고 있죠. 그리고 교육부 고시라든지 통일부 지침에 따르면 일정 시간 이상 그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 좀 고민해야 될 지점들만 조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쭉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중에서 아마 마지막에 이제 그 강혜석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 통일교육의 미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어떤 민족주의적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그 특수한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교육이었다면 앞으로의 통일교육, 뭐 분단 혹은 그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 문제, 평화의 문제, 또 세계 시민의 문제 이렇게 이런 가치들과 결합되고 다양성에 대한 포용과 통합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금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최근에 민족주의적 가치가 굉장히 태조하고 있는 건 맞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발표문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민족주의적인 이 부상이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대별로 이 가치 지향이 좀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그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에서도 사실 이제 그 굉장히 좀 과거에는 좀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런 좀 사회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단일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의 평화와 통일 교육에 포섭하고 그것들을 어떤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통일 문제라든지 분단 문제라든지 평화의 문제가 세대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세대를 뛰어넘는 문제인 것이죠. 세대를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남과 북, 뭐 아주 상투적인 표현을 하자면 남과 북 이 모든 민족, 그러니까 우리 전체 민족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런 민족적인 가치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그 질문으로 던져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해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마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좀 그러한 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민족적인 그리고 다른 한편 또 보편적인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키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교육들이 교육의 내용과 방법들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철 교수님께서 제가 발표한 내용과 강혜석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좋은 토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정했던 순서는 그 국방대학교의 안경모 교수님의 토론을 먼저 듣는 거였는데, 안경모 교수님께서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 계시기 때문에 운영의 편의상 그 히라이 히사시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의 초빙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히라이 히사시 선생님의 말씀을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저는 먼저 장철원 선생님에 대한 코멘트인데요. 저는 올해 한반도를 연구 대상으로 하면서 때때로 느끼는 것이 북한이란 나라하고 합의문을 만들어서 서연이 있는가란 때때로 그 허무적인 그 감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 같은 그 대단한 합의를 만들어도 그런 약속이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북한하고 합의해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의문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나 북이 그런 합의를 지켰던 이유는 최고 지도자가 깊이 강요했던 그런 합의는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6.15 공동선언이라든지 싱가포르 합의라든지 일본하고의 평양 북일 선언이라든지, 7.14 공동선언은 그 직접 서명 안 해도 나중에 최고 지도자가 공함하는 식으로 깊이 강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합의는 어떤 식으로 최고 지도자가 이거에 링크 시킬 수 있는지에 좀 신경 써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군사분야 합의는 재미있게 느꼈습니다. 그거는 평양선의 후속문서로 그 합의문이 만들었고, 그 제목 안에 판문점 선언의 이행 의한 그 군사분야 합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개 정상회담의 합의에 링크했던 부분에서 아주 그런 면에서 북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담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철은 선생님께서는 그 미국과의 관계를 좀 작은 스케일로 남북미 그 협의체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기 제가 생각이 나는 거는 20년 전에 그첫 번째 국방 장관 회의 했을 때 저는 교도통신에 북경독방을 했는데, 그거를 여기 와서 여름 옷차림으로 왔습니다. 근데 조맨록 국방위원회 제일 부위원장이 미국에 간다고 하는데, 북경에 못 들어가 가지고 직접 미국에 가서 여름 옷밖에 없어 가지고 추운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킹 남북 대화 역사 안에서도 세 번밖에 국방부 장관 회의가 없었던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큰 국면에서 손립되지 않으면 군사적인 합의는 어렵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조맨록 씨 반미가 있었고, 오르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반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국방부 장관도 그때까지는 미국은 그 북에 대해서 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였지만, 베를린 그 협의를 시작해 가지고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하고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합의에서 그 하노이에 가는 그 도중에서 생긴 그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9.19 합의도 어떤 면에서는 그 미국에서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요즘은 그 군사분야 합의를 파기하는 문제가 자꾸 북에서 거론하지만, 그 전체로는 북미 관계가 어떻게 종료되는가의 문제가 깊이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으로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북한하고 합의는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실리를 보장하는 그런 필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국방부 장관 합의는 그 당시에 금감산 그 강간에서 윤로 강강을 그러니까 보장하는 그런 그 합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철도 연결 문제. 그거는 그마 실질적으로는 그 순간적인 행사로 끝났지만 하여튼 잔내에 대한 북의 철도 연결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군사 합의가 지키는 많은 군사 분야 합의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북에서 이 합의를 이행할 때 유리하다 열세적인 문제점에서 서로의 그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북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담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큰 차원에서 북의 약한의 실리를 치면서 큰 되돌이 안에서 그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강혜덕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민족주의 문제입니다. 그 외국 사람이 남의 나라 교육에 대해서 좀 말하는 것은 좀 어렵고 심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식민지 지배는 민족주의는 해반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거의 없었죠. 근데 그러나 요즘에 와서 한국의 그 위상이 너무 높아지고 강화되고 그 민족주의가 저는 100% 옳은 개념이라고는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에서는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극우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오히려 한국에서는 진보적인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민족주의도 그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에서 그 민족주의가 강화되니까 또 그 관계가 격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통일 교육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 투입면의 민족 교육이 투입받침 할 것인데 그 민족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서로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민족 지산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어떤 그 내셔널리즘을 형성할 수 있는가 문제를 병화교육이나 민족 통일 교육 안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요즘 강하게 느낍니다.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통일이 그 병화가 희생되는 통일 교육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예, 히라이사시 선생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지정된 순서의 마지막으로 한 시간 넘게 지금 온라인상에서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국방대학교의 안경모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방대 안경모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들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고요. 남은 시간도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화의 섬 제주도로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줌으로만 참석하게 돼서 아주 죄송하면서도 무척 아쉬운 마음입니다. 아마 직접 참석한 많은 분들이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하늘을 보시면서 평화에 대한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 세션의 타이틀이 한 번 더 평화 증진 방안인데요. 뭐 다 들으셨겠지만 오늘 두 분 발표 모두 평화 증진을 위한 굉장히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에 매우 적합하고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발표가 아니었나 합니다. 앞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시간 제약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는 빼고 한 5분 안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철원 박사님 발표 관련된 부분인데요. 하여튼 뭐 남북관계 허침 속에서 뭐 분석 역시도 굉장히 단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시간적인 연속적 흐름 속에서 비교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돋보였던 발표가 아니었나 합니다. 또한 919 군사비 합의 수준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전반적인 평가에도 동의를 하고요. 네, 뭐 그럼에도 아까 뭐 정미철 선생님, 뭐 히라이사 선생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한미동맹, 뭐 북핵 문제 등좀더 포괄적인 안보의 조건들과 구조들과 연동되어 있는 한반도의 상황상 이 남북 간의 군비 통제를 위한 노력들의 이제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과 같은 근본적인 난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장철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군비 통제 하나의 과정으로 봤을 때 지난 기간의 성과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그 부분도 뭐 당연히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저는 뭐그 전반적인 내용을 동의하면서도 조금 더 본 연구에서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이제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기존 합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또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들이 조금 더 추가되면 저희 모두에게 더 감사한 발표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저는 하여튼 이 비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계열적으로 비교를 해주신 부분 너무 흥미롭게 봤고요. 또한 가지의 비교의 축이 추가되면 어떨까 합니다. 그건 이제 다른 사례들과의 어떤 수평적 비교인데요. 사실 박사님도 뭐잘 알고 계시지만 그 군사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뭐 안보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제가 또 근무하고 있는 이 국방부 쪽또 쪽에서는 또 다른 평가들도 굉장히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뭔가 손해봤다, 심지어 뭐 속았다. 약간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설득도 제가 보기엔 지속적인 남북 간의 군비 통제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분들을 설득하고 저희가 조금 더 넓은 열린 토론의 장으로 마련을 하려면 이 남북 간 군비 통제가 군비 통제 여러 가지 역사와 사례 속에서 어떤 정도의 수준이고 또 이전의 군비 통제 사례들의 성공과 실패에는 또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남북한의 전력과 조건의 비대칭성들, 그래서 한미동맹 문제도 있습니다만 서울과 평양의 거리의 문제, 또 군사력의 어떤 그 작전상의 문제들, 여러 가지 그 무기체계 문제들, 비대칭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대칭성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타 사례를 통한 좀더 제언들이 있으면 더이 논문이 저희들에게 유익한 논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리하지만 한번 부탁을 드려보면 또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을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강현석 박사님과 관련해서는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뭐두 번째 강 박사님 발표 역시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뭐 북한 통일 문제 전문가라고는 합니다만 이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 고등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발표였는데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이제 평화라는 키워드니까 그 평화 관련된 특히 이제 후반부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을 좀 많이 못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상황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보니까 굉장히 교과서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평화의 화두가 통일과의 결합되는 문제가 향후 통일 교육에서 저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현행 교과서에서 이 평화와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간략히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지 이것도 혹시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멀리서 온라인으로 좋은 토론을 해주신 안경모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본의 아니게 발표자 겸 사회자 겸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저에 이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신 강혜석 박사님께서 지정토론자 세 분께서 하신 토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1, 2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드리고, 혹시나 현장에 뭐 아주 소수로 참여하고 계시지만
현장에 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일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질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취합된다면 간단하게 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먼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 박사님 소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세 분 토론자님 말씀해주신 거 너무 깊이 공감하고요. 또 잘 들었습니다. 역시 그 민족주의는 저에게 화두인데 사실 정윤철 선생님께서 많은 사사를 갖고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매우 적합하고 또 좋은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희란 선생님하고 정윤철 선생님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주신 민족주의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 발표에서는 어떤 주제와 일관성 때문에 다른 교과 내용들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뭐 윤리 뭐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 민족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좀 다소 그 약하게 제가 표현을 한 걸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재현이 좀 약하게 전달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민족주의라는 것이 히라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이 민족주의에 대한 우려가 안팎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민족주의를 우리가 고루하다, 또 아웃데이트 되었다, 낡은 것이다, 극단적으로 나쁘다, 나아가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족이 없는 국가들, 뭐 미국 같은 경우, 유럽의 어떤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 민족주의를 만들어서 고안해서 내세우는 판에 사실 왜 이 민족과 민족주의의 힘으로 수천 년 동안 단일하게 유지됐던 우리 민족적 힘,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많은 역사적 고난들을 역사적으로 극복해왔던 우리의 어떤 그런 힘들이 왜 그런 자원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굳이 스스로 포기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저는 있고요.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좀 발전적이고 건설적으로 또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이 민족주의, 우리 내부의 민족주의 개념들을 좀 고민하는데 우리가 좀 저어하고 여러 가지 이념적이나 논쟁적인 부분들 때문에 좀 포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점에 이런 그 포용적이고 또 관용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회복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민족주의를 우리가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서 베네딕트 앤더슨이 뭐 상상의 공동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민족주의가 인위적으로 고안돼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아래로부터의 해방의 언어, 그러니까 무한한 상상력이 열린 형태로서 반영을 할 수도 있는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를 드리고요. 또 우리가 그 민족을 폐쇄적이고 또 과거의 어떤 고정적인 형태로서의 통일론으로 북한시키기보다는 그걸 넘어서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가치들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만 있다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민족주의가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말씀으로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좀 대신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안경모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평화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 문제인데요. 사실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기는 빠져있지만 따로 제가 논의를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통일, 그러니까 평화와 관련해서 우리 가장 흔히 많이 인지하고 있는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갈통의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일 텐데요. 사실 이 부분조차도 너무 그 단순하게 서술되어 있을 뿐더러 오류가 많이 발견됩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 내용 안에서 이 물리적인 폭력이 미치는 영향들이 오류의 형태로 다시 말해서 마치 물리적인 평화가 직접적인 평화의 그 주요한 변수인 것처럼 서술되고 있는 교과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라는 그 개념 자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지만 아주 일부 평화를 소개하고 있는 교과서들조차도 오류가 많이 발견된다. 그래서 이 개정 교과서에는 이런 평화의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되고 수정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말씀해주신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 박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발표하면서 이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오늘 여기 행사장으로 오면서 이제 서강대학교의 정영철 교수님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저겁니다. 제가 주로 이제 군사 문제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쓰는 글들이나 제가 발표하는 것들이 것들을 우리 국방부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 그분들이 비웃지 않을 수준이면 될 것 같다. 근데 그게 참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은 있어도 큰 방향 자체가 틀리진 않은 것 같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 특히나 북미 관계나 아니면 남북한 사이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안경모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남북한의 군비통제 혹은 군사적인 신뢰 구축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해외 사례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제16회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 통일연구원이 이 남북 9.19 군사합의 이행 평가와 한반도 평화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패널을 마련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일부 참석자가 있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요즘엔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코로나19에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좋은 발표해 주신 강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세 분 토론자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통일연구원이 준비한 패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